안녕하세요. 리뷰빌 TV 푸드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자입니다. 오늘 리뷰할 음료 커피는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다방 커피 헤이즐러, 달콤한 헤이즐러 250ml에 245칼로리 이렇게 들어있는 커피예요. 동원에서 나온 건데 소화나무에서 나온 커피인데 옛날에 이제 뭐 커피 먹을 때 둘둘 셋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프린 뭐 두 스푼에 뭐 설탕 두 스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잖아.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의 입맛이 좋아했던 뭐 그런 커피 맛을 회상시켜서 이렇게 추억의 맛을 이렇게 해주는 다방 커피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인 사랑하는 리얼 다방 커피 한 가지 나왔네요. 진하고 달콤한 다방 커피 맛 그대로 달콤한 헤이즐넛 향 듬뿍 추억의 커피 맛을 즐겨보세요. 해서 나트륨 170mg에 9% 탄수화물 38g에 12% 당류 24g 24% 포화지방 9g에 60% 콜레스테롤 15g에 5% 당 단백질에 2% 이렇게 들어있는 리얼 다방 커피입니다. 예. 정제수하고 재료 보면 DST 물론 팜 핵 경화유 인도네시아산 6000분말 미국산 설탕 커피 그다음에 베트남 원두 이렇게 해가지고 헤이즐넛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맛을 낼 것 같습니다. 커피나 뭐 이런 것들 헤이즐넛 마시니까 약간 순할 수도 있고 약간 고소한 맛일 수도 있는 그런 커피라고 그래가지고 좀 색적으로 보이길래 한번 보면서 샀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스트로우 달려 있고요. 빨대 되어 있는데 한번 다방 커피 맛이 진짜 나는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 느낌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우, 아주 헤이즐넛 냄새가 푹 이렇게 풍기는데요. 자, 그럼 한번 어우, 커피 믹스 맛 그대로인데 아주 헤이즐넛 냄새가 달콤한 커피 맛이에요. 어우, 보통 그 먹는 그런 커피 맛하고는 조금 다른데 훨씬 고소하면서 아유 진한 것까지는 아닌데 달콤한 헤이즐넛 향이 이렇게 듬뿍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이제 추억의 커피 맛 딱 먹으니까 진짜 커피 맛이 몸뚱아리가 기억하는 그런 추억의 맛 있잖아요. 그런 커피 맛이에요. 야, 복고풍 커피 그런 맛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맛보시면 괜찮을 만한 다방 커피입니다. 뭐 다방을 뭐 그렇게 많이 가본 세대는 아니지만 어떻게 됐던 간에 예전에는 그렇게 커피 막 이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다양한 맛들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방 커피 시리즈가 여러분들도 한번 동원해서 나온 거 보이시면 한번 요즘에 마트에 많이 풀리는 것 같던데 커피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빌 TV 푸드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달한 하루 되세요. 헤이즐넛가 조금 더 맛있긴 맛있는데 달콤해서 그런지 역시 커피는 다방 커피야.